최근 일본의 국민 아이돌 멤버들이 갑자기 대거 탈퇴를 발표하면서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최대 기획사는 K-POP이 그들을 망쳤다라며 그 책임을 한국으로 돌렸죠. 하지만 한국을 걸고 넘어졌던 해당 기획사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잇따르자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이 발칵 뒤집혔다는데요. 최근 한국이 또 최초, 최장이라는 대기록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K-POP 슈퍼루키 뉴진스의 데뷔곡이 최초로 1억 스트리밍 달성, BTS 정국은 K-POP 솔로 가수 최장 기간 진입을 이어오며 유럽의 빌보드라 불리는 세계 권위의 월드뮤직 어워드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니까 일본은 한국 아이돌만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했나 봅니다. 일본의 아이돌 명가인 자니스 사무소가 K-POP을 이기겠다고 미국에 유학까지 보냈던 트래비스 재팬, BTS 뮤비를 그대로 따라한 신곡을 내놓더니 이제는 K-POP 아이돌들의 콘텐츠, 릴레이 댄스까지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릴레이 댄스에서까지 한국 아이돌들은 기본 실력이 느껴지는 반면 몸부림인지 뭔지 모를 트래비스 재팬의 춤 사위를 보니 저 영상은 오히려 안 올리니만 못한 것 같은데요. 연습을 한 건 맞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춤 실력, 잘 되는 케이스를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 없이 베끼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게다가 K-POP의 원조가 자신들이라 우기질 않나, 툭하면 K-POP 타도를 외치질 않나,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은 후려치면서 한국 콘텐츠는 샅샅이 뒤져 가져다 쓰니 황당한 것입니다. K-POP 수준이 높다는 건 인정하기 싫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것도 맞는데 받아들이긴 싫고 일단 잘 나가니까 따라하는 모양인데 그런 상태로 아무리 용 써봤자 K-POP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뿐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한 트래비스 재팬의 세계 재팬 꿈은 그야말로 폭망이었죠. 일본에서 활동할 때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실력이 없어도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들에 둘러싸여 편하게 돈 벌고 있었던 그들은 그런 게 일상이 되다 보니 세계 진출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야심차게 미국 데뷔를 선언했다가 악플보다 무서운 무관심 속에 결국 조용히 귀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냉정한 현실을 느낀 일본 엔터테인먼트는 지금 멘붕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최근 일본 국민 아이돌 멤버 절반이 돌연 탈퇴를 발표해 일본 전역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밝힌 탈퇴 이유가 더 논란이 되고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자니스의 마지막 희망이라 불렸던 킹앤프린스인데요. 그들의 집단 탈퇴 목적은 다름 아닌 세계 진출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서의 활약을 꿈꾸며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지금 이대로는 무리라고 생각돼 목표를 잃었다 라고 설명했죠. 다시 말해 자니스에 있으면 해외 성공이 힘드니 탈퇴하고 다른 길을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해외에서 성공하는 게 꿈이었는지, 현재 일본 아이돌들은 모두 갑자기 세계 진출 염불을 외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눈이 뒤집혀버린 걸까요? 한 분야의 탑이 된다는 것은 실력과 노력이 당연히 뒷받침돼야 하는 건데 좋은 앨범과 실력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해외에서도 알아볼 것을 아직도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놈의 세계병은 일본의 아이돌 왕국이라 불리는 자니스가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 킹앤프린스의 탈퇴 발표보다 앞서 자니스의 부사장이 먼저 회사를 그만둔 상황이라 더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자니스의 실질적 후계자였던 타키자와 히데아키 전 부사장이 트래비스 재팬을 자칭 세계 데뷔시키며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듯 했으나 처참한 결과만 가져왔죠. 그 뒤 그가 퇴사를 발표하면서 일본 엔터 산업에서는 BTS를 뛰어넘는 아티스트 만들기, 일본에서는 힘든 것인가 라는 위기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대중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니스 소속 아이돌의 음악적인 실력으로는 세계는커녕 K-POP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BTS는 처음부터 세계를 노리고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게 아니야. 아시아인이 전 세계에서 이만큼 먹히는 걸 보고 일본 아이돌들이 목표로 하는 것 자체는 응원하지만 지금 자니스 의 경영자와 연예인들로는 미래가 없을 것 같아 K-POP이 그들을 망친 것 같네요. 너무 원대한 꿈을 꾸게 했어요 라면서 하소연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명실상부 일본의 1등 기획사 자니스에 대한 추잡한 폭로가 이어지자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 자니스의 창업주 자니 키타가와의 생전 은밀한 사생활을 폭로한 남자 연습생, 그는 자니스 주니어 그룹 세븐맨 사무라이 멤버였던 마에다 코키였는데요. 자니즈를 탈퇴
탈퇴하고 나서 일본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다루는 해외 미디어 아라마 재팬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습생 시절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일본 아이돌의 대부라 불리는 자니 키타가와의 혐의에 대해 물었는데요. 이에 그는 자니 키타가와는 남색을 했다. 그와 밤을 보내면 데뷔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 그것을 바란 몇몇 주니어들도 있었다. 자니스 주니어와 대표 사이에 관계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니 키타가와가 소년들이 거역하면 무대 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데뷔에 차질이 생김을 이용해 강제 행위가 있었다 라는 도쿄 고등재판소 공식 판결문으로부터 법원에서 증인으로 섰던 자니스 멤버 키야마 쇼고의 회고록까지 1999년부터 이어져 내려온 피해자들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일본의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일본의 주류 언론들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었다면 고인이고 나발이고 완전히 매장당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은 숨기는 게 미덕인 사회라는 것이 다시금 실감나는데요. 이래놓고 K-POP이 혹독한 훈련으로 아이들을 혹사시킨 결과물이라며 그 공적을 깎아내리는 일본, 그보다 더한 학대를 하는 것이 일본의 본 모습인데 말이죠. 이번 사건을 보면서 K-POP이 억지로 흉내낸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낍니다. 일본은 데뷔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대표한테 잘 보여야 데뷔할 수 있는 일본 아이돌 시스템을 보니 실력으로 보여주는 한국 아티스트들과 애초부터 출발선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문제를 문제라고 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일본의 뿌리 깊은 사상부터 도의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